일단 시험 청구 간단하게 한번 보겠어요. 일단 뭐 순서 배열하기 문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 대화 어색한 거 묻고 있고요. 내용 일치하는 거. 그다음 4번 문제가 조금 뭐 난이도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 저거 잘못 찍은 것 같아요. 오케이, depart가 뭔 뜻이던가요? 야, 명이 나 수업 시작했다. 그렇죠? depart가 뭔 뜻이던가요? 어? 이사하다 그런 거 아닌가? depart가 뭔 뜻인가? depart. 그렇죠. depart가 떠나다, 출발하는 뜻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e turned and she headed him, faced him이겠죠, 그렇죠? She turned and faced him. 맞습니까? 그 다음에 could you hand me the bottle? 그 다음에 she handed the letter to me yesterday. 그 다음에 she, he departed from Korea to head home. 뭔 뜻인데 4번? He departed from Korea to head home. 지구를 향하는 거. He departed from Korea. 그는 한국을 출발했다. To head home. 그래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이 말이죠. To head home 하기 위하여. 집으로 향하기 위해서 한국을 출발했다. He handed a present to her and said happy birthday. 난뭐 이거 뭐 무지하게 했죠. 그렇죠? How do they know when to migrate? How do they know where to go? 이런 거 했고요. 다들 맞았습니까? 소수령 이거? 맞았습니까?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처음에 하우스 왜 틀린 이유가 뭔거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내가 내 생각에는 그건 거 같아.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거 있잖아.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거. 모르는 거죠, 뭐, 그건 그냥. 그 다음에 또 뭐, 배열하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제목으로 알맞은 거. 이거 제가 수업하면서 분명히 얘기했죠, 이거. 제목 묻는 거 분명히 나온다고. 어떤 단락을 하나 보여주면서 제목 뭐냐라는 거. 분명히 나온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우리 뭐다 풀어봤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들어가기 적절한, 이거. 그러나, 인간의 활동이 가장 큰 위험 요소이다. 이동한 새들에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migrating birds가 face하게 되는 dangers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쵸? 제일 먼저 언급된 danger는 뭔가요? 시체가 그쵸? storm 있고. 그쵸? storm이 하는 거는 뭐, driven off the course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동물들에 의해서 뭐 되기도 하고, 사냥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쵸? 여기 딱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many wetlands are disappearing. 많은 습지들이 사라지고 있다. because of people. 딱 나오잖아. 사람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요 앞에는 두 개로 나뉜다고 이거 수업 시간 분명히 얘기했잖아. 위험 요소, 뭐 어떤적 요소, 내추럴한 요소와 그 다음에 넌 내추럴한 요소 두 개로 나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들. 그 다음에 이거 진짜 많이 했던 거죠, 이거. 이거 고르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어법상 틀린 것은 맞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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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좀 이랬지. 됐습니까? 분명히 얘기했고, 제가 뭐 강조한 대로 나왔습니다. 이거 루징이죠, 루징. 그렇죠. 잃어버리고 있는 중이다, 지금. 아, 네. 예. 됐습니까? 단어 어법성 묻는 걸로 뭐 무지하게, 이건 진짜 많이 대비했습니다. 틀리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이거 뭘 묻는 게 단문 해석 능력 묻는 거. 니네 학교에서 잘안 나오던 유형이야 그동안. 이 단문 해석 능력도 이거 선택지 1, 3, 4, 5를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풀수 있는 거고. 여태까지 안 나오던 유형입니다. 웬일로 니네 학교가 이제. 내가 봤을 땐그 우리가 풀이하는 학교 교과서 평가 문제집을
난이도를 100으로 본다면 그동안 학교 니네 학교에서 나왔던 거는 한70 내지 60% 정도 난이도로 나왔는데 웬일로 이번에 한 80, 85%까지 난이도가 딱 올라온 것 같아요. 웬일로 단문 해석 능력은 없고. 단문 해석 능력은 There are some animals which destroy many wetlands. 뭔 뜻이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몇몇 동물이 있다. 많은 습지에 살아요. 뭔 뜻이야? 첫 번째 문장 뜻이. 많은 잘 모르겠다. 못 드신 것 같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장의 뜻이 뭐냐고. 많은 습지를 파괴하는 그렇죠. 습지를 파괴하는 어떤 동물들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migrating birds are dangerous to human activities. 이건 뭔 뜻이야? 이동하는 새들의 사람들의 활동이 위험한. 뭔 뜻이야? 날아가는 새들에게 다시 얘기해봐.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한글로 우리말로 얘기하는데 뭔 요지가 뭔데? 아, 날아가는 새들에게는 사람들이 위험한 요소가 될수 있다. 자네 생각. 이동하는 새들은 사람들의 활동을 위험해.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자, 누리. 날아가는 새들이 위험하답니다. 위험해. 이 개들이, 새들이 위험하대. 누구한테? 인간의 활동에 위험 요소. 인간들이 활동하는데, 이동하는 새들이 위협 요소가 될수 있대. 예? 거꾸로 이해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짧은 단문 해석이 이렇게 안 됩니까? Okay. Bright cities light up migrating birds to find their way. 이건 뭔 뜻이야? 밝은 도시라고 해도 돼요. 밝은 도시는 밝은 도시의 빛은 이동하는 새들에게 그들의 길을 찾기 도와줘요. 뭔 뜻인 것 같아? 찾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봐. 도시의 밝은 빛은 이동하는 새들에게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뜻이죠. 됐다 같은 뜻으로 얘기했죠. There are some people who hunt birds for sport or food. There are some people who hunt birds for sport or food.는 뭐 뜻인 것 같아? 새들을 사냥하거나 음식으로 그거 음식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 그다음에 natural disasters are the biggest threat to migrating birds. 이게 뭐 뜻인 것 같아? 모르겠다. 뭔 뜻인 것 같아. 단어 다, 내가 전에 얘기했던 다, 모든 단어를 다 알고 시험 치는 사람은 없다고. 추측. 뭔 뜻인 것 같아요? 자연재해를 그렇죠. Natural disaster가 자연재해가 가장 큰 위협이다. Threat다. 누구에게? Migrating bird. 이동하는 새들에게. 자연재해가 가장 큰 위협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좀 보니까 난이도가 예전하고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 그동안 얼마나 단어를 외웠니? 중학교 2학년으로서 threat라는 단어라든지, 그다음 여기에 migrating birds are dangerous라고 했으니까 이동하는 새들은 위험 요소가 됩니다라고 했어요. 이게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제 단문 해석 능력과 어휘력을 묻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중2에 어울리는 어휘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기 destroy도 모르고 몇 개는 모를 수 있는데 여기에 내가 봤을 때 중2 기준으로. destroy는 모르는 건좀 이해가 안 돼요. threat 같은 거 모를 수도 있어요. disaster 모를 수도 있다 처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을 통해서 반성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왜? 학교 선생님이 이제 난이도 높일 거라고 지금 이렇게 버젓이 경고를 하고 있어. 이제 단어 외워라. 그러면서. 교과서 이외의 단어도 외워라라고. 아, 분명히 나오고 있잖아. 응? 단문 해석 능력. 그러니까 이 짧은 문장이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수능 문제 풀어봤잖아요. 응? 1시간 동안 풀어야 될, 50분 동안 풀이해야 될 지문의 길이가 얼마나 긴데, 단문 해석도 안 되고, 그거 어떻게 해석하라고 하는데. 이거 뭐 고1이 멀었어? 고1 되면 바로 4월, 5월 모의고사에, 이만큼씩 되는 지문 길이 읽고 해도 문제 풀어야 돼요.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거 some others 구조라고 많이 했던 그 문제죠. some, 누구는 어떻고 저건 어떻고. 그다음에 11번. He seems to be a nice man. He felt like I was a. I felt like I was a great painter. I don't like the dirt. 뭐 일단 답은 뭐 3번이죠. 그렇죠? 3번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I don't like the dirty air 되겠죠. 형용사 와야 될 자리에 명사 와서 틀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영역, 직업에 대한 얘기네. 뭐 수프리하면서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이겠어요? 라면서 수업 시간에 했던 그게 문제로 나온 거고. 그다음에 뭐 어휘력에 대한 거군요. 나머지는 사람인데 1번만 뭐 기계 장치를 얘기하고 있죠. 쿨러. 나머지는 사람이죠. 리포트 디자이너. 그다음에 뭐또 여기도 전부 영역 저희 선택지가 명령으로 나와 있는 게 되게 많이 눈에 띄고 있죠. 단문 해석 능력을 계속 묻고 있습니다. She who met a photographer and Mina met a hair designer. 뭐 거꾸로 해놨네요. Last week, Miss Song visited Mina middle school. 미스 송이 방문했다 이러고 있네요. Miss Song couldn't cut the bear's hair because he was crying. Why did you arrive? Miss Song's shock. He was preparing things for the day. 자, 얘가 또 마찬가지, 프리페어가 무슨 뜻이지? 프리페어, 영영풀이 열심히 한 사람들은 프리페어가 뭐의 영영풀이었죠? 영영풀이 할때 했잖아. 영영풀이 시험 계속 쳤죠. 그렇죠. 셋업 영영풀이에 버젓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프리페어라고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A에 들어갈 말. 뭐 이것도 수업 시간에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게 뭐 묻는 표현이다. 보람을 느끼는 거 물을 때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이 표현. 그렇죠. 중요하다. 보람된 점이 뭐예요라고 묻는 표현이 뭐냐? What is the best part of your job? 또는 뭐 What do you like best about your job? 이런 것들 보람 묻기도 보람 묻기 직업에서. 그다음에 어법성 틀린 거 20초. 예? 뭐또 마킹 또 실수한가요? 또 마킹 실수하네. 또 78점이다. Okay, we have to take the bus from over here. Okay. 자, 이거 어떻게 고쳐야, 이거 틀렸죠? 그쵸?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될지 알죠? 그 다음에 민스 bought a t-shirt made of cotton. 뭐 이것도 틀렸으면 바르게 고쳐주시고요. 1, 2, 3, 4 바르게 고쳐줄 준비해서 해주세요. 틀린 문장은 Please show me the photos taken in Africa. Look at the bridges in the tree. 오케이. 그래서 100점 맞은 사람 빼고. 뭐첫 문제부터 가볼까요? Coming over there로 고쳐야 되겠다. 그 다음에 민수. 오케이. 맞는 문장이다. Please. Took in Africa. 그다음. 오케이. 그래서 너만 딱 맞으면 되겠죠? 그쵸? Please show me the photos taken in Africa 해야 되겠죠. 아프리카에서 찍힌. 뭐 이거 이 문제의 제목은 뭐예요? 분사에 대한 얘기죠. 분사. 오케이. 버스가 컴을 합니까? 컴을 당합니까? 하죠. 그러니까 저기에서 오는 이라는 버스 ing 형태. 티셔츠가 메이크를 합니까? 메이크를 당합니까? 당하죠. 그렇죠? 맞으니까 메이드 뭐로 만들어진 면으로 만들어진 티셔츠. 포토가 테이크를 합니까? 테이크를 당합니까?
당하죠. 그러니까 테이큰 PP형. 이거 두개 똑같죠. 그 다음에 벌즈가 싱을 합니까? 싱을 당합니까? 아주 능동이죠. 그러니까 얘도 ing, 얘도 ing. 얘 틀렸고요. 얘 틀렸고 두개 틀렸네. 이렇게 분사에 대한 얘기. 시험 직전에 우리가 뭐 그래머 타파에서 봤던 거고. 또 어법성 우리가 무지하게 대비했던 그거죠. 이거 그렇죠? Be supposed to do에 대한 얘기고, focus on doing. 뭐 on 전치사니까 동명사 와야 되겠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즐기는 동안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니까 당연히 why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he never stopped. 이거 많이 얘기했죠. 그건 절대 뭐 여기에 사진 찍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니까 stop은 stop 뒤에 있는 녀석이 what에 대한 대답으로 왔죠. stop에 무슨 어다 목적어다. 그럼 stop은 누구처럼 enjoy처럼 ing 형태만을 목적으로 취한다라고 했던 그게 문제를 또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걸 어떤 식으로 여러분 대비시키나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거 그냥 문장 그리고 수업할 때 내가 이렇게 좀 그렇죠 이렇게 묶어갖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대비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서 만났니? 뭐 스타디움에서 만났고 뭐 위치 컴퍼니 어느 회사에 위에서 일하니? 뭐 데일리 스포츠였나요? 뭐 전시사 4 들어가는 뭐 있었죠? 그렇죠. 그 회사 이름이 뭐 거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what does he like? What does he, 뭐 가장 보람된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how many pictures, 몇 장이나 찍었니 for the game? 게임 위에 몇 장 찍었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했니? 뭐 했니? When the Korea team scored the ball. Korea team scored the ball 했을 때, 득점했을 때 뭐 했니? 사진 찍고 있었다. 뭐 했니? 나오고 있죠. 뭐 이 문장 fortunately he was a kind man. 운 좋게도 그는 친절한 남자였다 하니까 뭐 여기 반전이 이러한 나는 혼자 남겨줬는데 나 혼자 남겨줬다 벌벌 떨고 있었겠죠.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들어가고 he gave me back the ball with a big smile. 이건 전차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걱정이 안 되는 거 크게 미소를 지으면서 되돌아갔다니까 우리가 딱 맞겠죠. 굉장히 모자라서 딴 사람 거. 뭐하냐? 너는 뭐하냐? 어? 안보낸 사람들 다 딱밤 앉았을 거야. 안보냈고 안보냈고 참 안보냈고 그러니까 너 보냈다고. 저 귀찮은데 시켰는데. 오케이 와우.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이는 게 여러분도 난이도를 높여놨다는 게 확실히 보이죠. 그쵸? 이런 문제. 계속 선택지가 여겁니다. 그쵸? 잘 안 보입니까? 끼틀 거야. 네. 잘 던지고, 문제 칠 때 틀린 거예요? 아니, 그냥 틀린 게 아니고. 그냥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 내가 설명했는 부분이 있는 문제는 다 체크 표시했어요. 그래서 뭐 단문 해석 능력하고 묻고 답하기 능력을 묻고 있는 거죠. 이거 뭐 수업 시간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할래 라는 식으로 계속 대비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일단 제가 얘기하기 여기 AB에 들어갈 말을 골라라 라는 얘긴데요. 이건 중학교 문제는 쉽다 그랬어. 빈칸 채워넣기가. 왜냐? 본문이니까. 그렇죠? 고등학교 문제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 humble과 generous, satisfied 이런 것들, terrified 이런 것들 보이네요. 험블이 뭔데? 불편함. 불편하니까. 힘든이다. 기분 안 좋은 이다. generous. G-E-N-E-R-O-E. generous. 반대한. 그렇죠. 아, 반대한이죠. 너무 알아야죠, 중임이. 그 다음에 terrified. T-E-R-R-I-F-I-E-D. terrified. 행복함이다. terrified.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학교 선생님들이 앞으로 문제 어렵게 되겠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 성적이 확 내려가느냐? 단문 해석 능력 떨어진 애들하고 어휘 능력 부족한 애들. 응? 그러니까 제발 좀 단어 좀 외우시라고요. 응? 자, humble 겸손한. 응? humble generous 반대한 애고요. 그다음에 terrified 겁에 질린.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어법성 묻는 거네요. 또뭐 많이 했던 거. 그렇죠. 뭐 앞으로 할 일을 까먹었으니까 forget to do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뭐 이거 heard 보이죠? 뭐 here a do 또는 doing인데 여기는 doing 안 보이니까 here a do의 형태. 뭐 지각 동사. 그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면 동사 원형이나 ing로 해야 된다. 뭐 이거 참 많이 장문 했으니까 you should be 뭐 상대방한테 뭐 해라 해야 된다니까 you should be more responsible 하면 되겠죠. you should be more responsible. 그 다음에 이거 뭐 분사에 대한 얘기죠. 스케줄이 fill을 합니까? fill을 당합니까? 당하죠. PP형이죠. 그쵸? 네, 그것에 대한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you should be a responsible.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기태가 이 문제에 틀린 이유는 responsible의 통사가 responsible의 뜻이 뭔데? 그렇죠. 형용사 앞에다 어를 칩니까? more 써야 되죠. more. be를 쓴 건데 흔히 보면 be를 안 쓰는 실수하는데 be는 썼는데요. 형용사는 형용사답게 써야 될거 아니에요. 명사처럼 이렇게 쓰면 어떡해? 또 단문 해석 능력이죠. 묻고 답하기 문제 되게 많이 냈어. 그다음에 소수형 we saw a girl eating some cake인가요? 맞네요. we watched a man playing with a dog. 잘했네요. 그다음에 이거 뭐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 하지 않다네요. my sister is not tall enough to reach the table. 네, 그래서 뭐 보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것들이라든지 특히 뭐 틀린 거 골라라 뭐 특히 뭐 여기 뭐 고르는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거는 뭐 무시하게 대비합니다. 그렇죠. 단문 해석 능력도 여기 보면은 이렇게 크게 해서 보면 이 선택지에 한글이 하나도 안 보이죠. 그렇죠. 선택지 다 영어로 돼 있고 진짜 몰랐습니까 시험 치면서. 그렇죠. 선택지 한글로 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다양으로 돼 있고 여기 하나 한글로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내는 게 정상이야. 그동안 선주랑 도성은 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냈어. 니네 학교 시험 문제 보고 내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동안 드디어 이제 정상적인 시험 문제를 내기 시작하시네요. 내가 봤을 때 영어 평균은 많이 내려갔을 거고요. 전번에 내가 봤을 때 어휘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한 15점 정도, 단문 해석 능력이나 어휘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지난번 시험에 비해서 10점이나 15점 정도 내려갔을 거고요. 그렇다고 그동안 뭐 열심히 한 친구들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을 것 같네요. 오케이. 자, 계속해서 중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겨울방학. 이제 2학년 문법을 다 마무리하고요. 3학년 준비를 해야 될 시기고요. 그 다음에 참,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공부를 봤을 때,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시기부터 그러니까 3학년부터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3학년부터. 3학년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문법은 웬만한 거 중요한 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뭐, 수동태 했지, 뭐, 관계대명사 했지, 뭐. 남아있는 거는 뭐, 이때 강조구문, 뭐, 강조구문 몇개 하고, 그 다음에 뭐, 관계부사. 관계사 했는데 관계부사는 원래 학교에서 관계대명사까지 했고 관계부사는 안 했는데 사실 관계부사는 여러분들 한번 수업했는데 중3 때 관계부사 얘기할 거고 화법 같은 거할 거고 뭐이 정도는 아마 될거 문법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할 단계니까 중1, 2때 문법 무지하게 중요한 것도 다 했고요. 뭐 투부정사, 동명사 게다가 여러분 얼마 전에 뭐 분사도 했죠. 중3 때 남은 거 분사구문이 있겠네요. 분사 중에 남아있는 거. 분사구문은 얘는 따로다! 이러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분사는 형용사 역할하는 건데, 분사구문은 부사가, 그렇죠. 간단하게, 게을러 터진 놈들이 만든 거다, 뭐 이러면서 얘기했었죠. 뭐가 많이 없어지죠. 접속사 사라지고, 주어 사라지고, 동사가 ing로 바뀌고, 이런 거. 분사구문 남았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다 되었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지금 풀이했던 문제에서 드러났듯이, 어휘력이 부족하면, 뭐랄까 망하는 어휘력이 부족하면 망 단문 해석 능력이 부족하면 해석 능력 부족하고 어휘력 부족하면 망하는 식으로 시험 문제가 이제 서서히 바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오케이. 잠깐만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클래스 카드 앱다 있을 거고요. 클래스 카드 앱에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 보면 세트 학습하기 스피드 퀴즈 도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세트 학습하기 누르면 뭐 여러분들 방식대로 공부하면 되겠죠. 뭐 암기 학습을 할 수도 있고 리콜 학습을 할 수도 있고 스펠 학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암기 학습을 한다 하면 되겠죠. 뭐. 대고 뭐 모르면 다시 이렇게 해놓고요. 쭉 공부하면 되죠, 그쵸? 다 했을 거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뒤로 한번 더 가서 여기 보면 이거 좀 하라니까요. 몇 분 넘기면 됩니다. 없어요. 3번. 뭔데? 학교에서 나온 거. 3번 하세요? 인버전시 뭐야? 이렇게 해서 제출하시라고요. 스피드 퀴즈 치고 알겠습니까? 매일매일. 예? 매일매일. 아니요, 100점 맞을 때까지. 100점 맞을 때까지는 80점. 알겠습니까? 스피드 퀴즈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세트 학습하고 스피드 퀴즈 도전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0점이 찍어요. 예? 저 스피드 퀴즈 점수 맞을 때 예. 100점이 최대예요. 예. 100점이 최대죠. 어디가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했는 거 한번 잠깐 보면요. 단어 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티가 확 나네요. 와, 한 번씩만 다 들었는데 열심히 했거든. 너무 열심히 하네. 뭐? 오, 스피드 퀴즈 했네. 지훈이 역시. 오호, 네가 해봐. 내가 지금 열심히 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스피드 퀴즈 100점 맞을 때까지 하시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스피드 퀴즈만 하고 있지 말고 뻔하지 또. 오케이. 그래서 오늘부터 형용사와 부사 파트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거 잠깐 보면 부정사는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시제도 다 했습니다. 시제에서는 주로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 다 하셨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도 수업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사는 분사 다 하고요. 그다음 분사 구문까지도 했었습니다. 오케이. 관계사 수업 다 했죠. 관계사는 관계 부사까지도 수업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들은 수업 예정이고 오늘은 뭐 문장의 종류, 뭐 간접 의문, 뭐 간접 의문 중요하겠네요. 오케이. 오늘은 형용사 부사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형용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라고 물으면 바로 대답이 나와야죠. 그렇죠? 형용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몇 가지 역할을 합니까? 네 가지 역할을 합니까? 와우, 두 가지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역할은 뭡니까? 그렇죠. 명사를 꾸며주죠. 얘 왜 안 나와? 얘 탈출. 어디 갔어? 오케이. 형용사가 하는 첫 번째 역할은 명사를 수식한다. 아니 재미없다. 무슨 시? 어떤 시니까 뒤에 당연히 뭘 붙일 수 있다. 어떤 것 됐습니까? 뭐 좋은 것, 좋은 것,
good thing 하면 되겠죠. 그런 거. 그러니까 형용사는 첫 번째로 뭐를 꾸며준다, 뭐 명사를 꾸며준다 이랬는데 어떤 뒤에 뭐가 오는 게 자연스럽다, 어떤 것, 좋은 것 이런 거죠. 두 번째 뭐랑 같이 쓰여서, 뭐랑 같이 쓰여서 be 플러스 어떤은 뭐 만든다, 어떻다 만든다, 동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꼭 비동사만 쓰이는 건 아니죠. 비동사랑 비슷한 애들도 있죠. 비동사 쓰면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런 느낌 만드는 게 뭐가 있었더라. 그렇죠. become 또 grow 또 get T로 시작하는 turn 이런 것들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뭘 설명하는 거냐, 날씨가 춥다라는 걸 it is cold로 하면 그냥 추워요 이런 얘기니까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이 늦가을이고 지금 서서히 겨울로 변하고 있다 그러면 it is cold라는 표현으로는 조금 느낌이 부족하죠. 어떻게 하면 좋겠다? It gets cold 하면 점점 추워진다 이런 표현도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 그러니까 동사를 형용사로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면 형용사를 동사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be 동사를 써서 어떻습니다, I am happy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꼭 be 동사만 있는 게 아니고 be 동사와 비슷한 역할하는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러냐, 완전 아 불완전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동사를 보고 불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불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는 뭐가 필요한 동사를 얘기하냐면 보호가 필요한 동사. 가장 대표적인 게 비동사입니다. 그럼 비동사 이외의 불완전 자동사에는 뭐 it becomes cold, it grows cold, it gets cold. 그 다음에 뭐 나뭇잎들이 노랗게 변한다, the leaves turn yellow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는 20살이다는 뭐예요? I am 20 하면 되겠죠. 근데 난 20살이 된다, I turn 20. 그러니까 뭐 I am 20이나 I turn 20이나 결국은 내가 20살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똑같아. 근데 be 동사를 쓰면 그냥 뭐 어떻습니다라는 이런 시간이 지나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느낌이지만 get, grow, become, turn 이런 동사를 쓰면 서서히 변해갑니다 라는 이런 느낌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완전 자동사 한 가지 더 있죠. 너는 행복해 보여, you look happy. look 뒤에 무슨 시 하면서 여러분들 옛날 많이 했죠. look 어떤 이렇게 하면 뭐 어떤 냄새가 난다 할 때도 마찬가지죠. 맛있는 냄새 난다, it smells tasty, it smells delicious. smell 뒤에 뭐가 올 수도 있다, smell 뒤에 어떤 시 올 수 있다. 무슨 동사 플러스 형용사,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배웠냐, 감각 동사 플러스 형용사라고 배웠죠. 이 감각 동사 look, smell, 그 다음에 get, grow, become, turn, be 동사 전부 다 얘들이 뒤에 어떤 형용사 보호가 왔을 때 뭐로 쓰였다 그런다, 불완전 자동사라고 얘기한다. 그럼 선생님 형용사가 하는 역할 하면서 왜 이런 얘기 하나요? 형용사는 동사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쭉 얘기한 거죠. 형용사가 동사 되는 방법은 가장 대표적으로 be happy 행복하다, 근데 get happy 행복해진다, look happy 행복해 보인다, 감각동사 플러스 형용사, 그 다음에 변화해가는 동사 get, grow, become, turn, get, grow, become, turn 형용사, 그 다음에 be 플러스 형용사 모두 다 결국은 형용사를 뭐로 쓰려고 하는 방법이다, 동사로서 쓰려고 하는 방법이다 라는 방법과 앞에서 얘기했던 뭐를 꾸며줄 수 있다,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런 것들은 뭐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뒤에 것들은 그냥 예외적인 것들이고요. 여기서 명사 수식한다, I bought a nice watch, 어떤 watch? nice watch, watch를 꾸며주는 이런 걸 보고 수식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어떤 것, 좋은 시계. 그 다음에 여기에 these cars are very old, 여기에 are very old, are old가 어떻다, 낡았다 라는 동사를 만들고 있죠. 보호 역할을 한다. 오케이. 보호 역할을 할 때 사용된, 보호 역할을 할 때 사용된 형용사를 보고 무슨 적용법이라고 하면, 무슨 적용법이다?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된 형용사라고 합니다. 서술적 용법.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서술어라고 들어봤죠? 그치? 그치? 수민아, 서술어가 뭐가 서술어지? 서술어가 들어가 있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줘봐. 국어 시간에 다 배웠잖아, 서술어가. 배웠어요? 서술어? 어? 지하다. 응?
서술어 영화에 서술어 없는데 왜 영어로 얘기합니까? 서술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 아무거나 얘기해 주세요. 그게 문장입니까? 아, 나보고 하는 얘기인가? 문장으로 얘기하라니까? 이 자동차들은 매우 낡았다 해서 서술어가 뭐죠? 응? 서술어 얘기하니까 국어로 얘기해줘야죠. 뭐가 서술어? 이 자동차는 매우 낡았다 해서 뭐가 서술어야? 아예 낡았다. 낡았다가 서술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그래서 보호 역할한다. 보호 역할한다라고 써있지만 보호 역할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암만 설명해준 것도 귀에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 뭐가 될 때 역할, 동사가 될 때 형용사가 역할을 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보고 이렇게 사용된 녀석을 보고 뭐라 한다? 서술적 용법이라고 한다. 그럼 그 위에 명사를 수식해주는 용법을 보고는 학교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러냐? 한정적 용법으로 사용된 형용사라고 합니다. 한정적 용법. 이 용어를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알아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문법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배우고 있고 지금 완성된 문법의 수준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치기 전까지 해야 될 학습해야 될 문법의 50%도 안 한 거예요 아직.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뭘 배우게 될 거냐면은 한정적으로만 사용되는 형용사, 서술적으로만 사용되는 형용사라는 걸 배우게 될 거기 때문에 아 그때 그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까? 네, 그럼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형용사란 얘기는 이렇게는 못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반대로 서술적으로만 사용된다는 얘기는 반드시 뭐랑 같이 사용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이미 아는 게 좀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alive가 뭐예요? alive. 그렇죠. 살아있는 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살아있는 물고기 alive fish. 그 물고기는 살아있다. The fish is alive. The fish is alive. Alive fish. 이 둘 중에 하나는 영어에 없는 표현이죠. 그렇죠? 어느 게 영어에 없는 표현입니까? Alive fish 이런 표현은 없죠. 맞습니까? 왜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Alive fish는 안 된대. Alive가 분명히 살아있는인데 어, 그럼 살아있는 물고기 Alive fish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쓰면 안 된대. 왜 그럴까? 어, alive는 어떻게만 사용되기 때문에? 서술적으로만 사용되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한정적 용법이 뭐고 서술적 용법이 뭔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동사로 사용할 수 있는 형용사, 동사로 사용되는 형용사와 그 다음에 명사를 꾸미기만 하는 형용사가 있다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옛날에 뭐 다 했던 거죠. 이건 예외적인 거 얘기한 겁니다. 차가운 어떤 거 something cold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예를 보고 뭐라 하냐 이 something만 이런 건 아니죠. something 말고 또 똑같이 형용사가 뒤로 가야 되는 것도 뭐가 있죠. 당연히 모르겠습니까. anything 또 someone somebody 또 everything, everyone, everybody 이런 것도 전부 다 이 규칙을 따르죠. 왜 그렇다고 그랬죠? 여러분 some이나 any나 every나 떼서 생각하면 얘들 전부 품사가 뭐야? 전부 다 뭐예요 이거? 형용사죠. 그러니까 이 something, anything, 뭐, anybody, 뭐, someone, somebody, everything, everyone, everybody 이것들이 전부 다 compound word라 해서 compound word 뭐랑 뭐를 합쳐서 형용사와 명사를 합쳐서 만든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이미 뭐가 있기 때문에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형용사를 또 사용할 때는 어디로 가야 된다? 뒤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지난번 이번 기말고사 말고 지난번 중간고사 때 이거 시험 범위로 했던 거죠 이거.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더 플러스 형용사입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 그쵸? 더 플러스 형용사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이미 수업했죠.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하고 똑같다? 뭐하고 똑같다? 형용사 people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예외적이라 그러냐. 더 뒤에는 원래 뭐가 오는 게 정상이야.
그렇죠. 더 뒤에 명사 오는 게 정상인데 더 플러스 형용사가 형용사 people과 같은 뜻이 된단 말이에요. Okay. The rich are not always happy. The rich are not always happy가 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 부자가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다. 자, the rich. rich의 뜻이 뭐예요? rich의 뜻이 부유한 이 말이죠. 그럼 더 플러스 형용사. 그럼 더 리치, 더 리치를 지금 뭐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rich people. 그래서 부자가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 무슨 부정이라고 그랬더라? 그렇죠. 무부정이라고 되었었죠. 어쨌든 더 리치가 무슨 뜻이다? rich people 이란 뜻인 거죠. 그러면 더 험블은 무슨 뜻이에요? 더 험블. 겸손. 겸손한 사람들. 그렇죠. 겸손한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더 terrified는 겁이 나는 사람. 겁에 질린. 그렇죠. 겁먹은 사람들, 겁에 질린 사람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더 플러스 형용사는 어떤 사람들이란 뜻이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예외적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것들은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형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서술적으로 사용되는 형용사가 있다. 이게 메인스트림이고요. 거기에 격가지로 이런 것들 그럼 계속해서 특히 부분, 특히 수와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수량 형용사라고 한다. 그래서 수량 형용사에는 뭐 셀 수 있는 명사 수식, 셀 수 없는 명사 수식, 모두 수식.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some 뒤에는 이런 얘기 하잖아. 속 가다가 갑자기 썸 뒤에는 썸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만 올 수 있죠. 그쵸? 썸 북이야 썸 북스야. 그쵸. 썸 머니 썸 타임 이런 거 돼 안 돼?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 썸은 썸은 모두 수식할 수 있다. 썸 뒤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 자세하게 설명 안 나와 있는데 썸 뒤에는 약 셀 수 있는 명사면 반드시 복수형이고 셀 수 없는 명사도 올 수 있다 이런 거 했잖아. 그렇죠. every 뒤에는 그렇죠. 지금 그거 하겠다는 얘기. 이 표가 보여주는 게 그거야. 이 표가 그동안 수업했던 거야. every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가 와야 되고 단수형 복수형 단수형 와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번에 시험 범위에도 있었다. 그렇죠. 됐습니까? 모든 새가 다 마이그레이트 하는 건 아니다 이런 거 했었죠. 그렇죠. 그게 뭐였더라? Not every 포크레인 거 말고 Not every bird migrate 했었죠. 그렇죠? 그게 이 곡이 나왔는데 every 뒤에 여기 지금 every는 안 보이지만 좀 이따 할 거예요. every하고 똑같은 그 문법과 규칙을 따르는 게 누구였지? 그렇죠. every하고 it 우리 명예 또 다 아는 얘기 자꾸 설명하니까 또 졸리죠. 그렇죠? 치 예? TACH 네. 셀 수 있는 거 복수형 건가 아니죠? 아닙니다. Each days야, each day야. Every하고 each는 똑같이 셀 수 있어야 되고 단수로 해야 하는데. 그리고 뭐 중1 때 했던 거. Many 뒤에는 Many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요. 그래서 One of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뜻이 누구 둘 중 하나라는 뜻인데 one of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야 되고 복수형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겠다 얘기. 그걸 표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위에 셀 수 있는 명사 수식은 many, a few, few. 그렇죠? a few 옆에는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겠죠. 그렇죠? a few 옆에 어떤 그림 그려요? 그렇죠. a few 옆에는 이런 그림을 그리겠죠. few 옆에는 이런 그림을 그린단 말이죠. 다 수업했던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어떤 포지티브한 마인드를 갖고 있단 말이야? 네거티브한 마인드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내가 포지티브한 마인드, 포지티브가 무슨 뜻이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우리 학교에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어. A라는 사람은 포지티브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B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 그렇죠. 네거티브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둘이 뭐 하나는 그 한 녀석은 낙천적이고 한 녀석은 뭐 비관적이야. 근데 둘 다 공통점이 있어. 학교에 친구가 두 명 있어. 정규에 친구가 두 명이야.
동기의 친구가 두 명인데 포지티브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이 친구는 뭐라고 해서 난 친구가 좀 있어. 친구 두 명인데 난 친구가 좀 있어. 난 그래도 친구 없는 건 아니야. 몇 명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얘가 그러자 얘. 그렇죠. 얘 그러잖아. 그렇죠. 얘도 그러고. 그 다음에 똑같이 친구가 두 명 있는데 네거티브한 마음가짐을 가진 애는 친구 두 명 있는 것 같고 뭐라고 해서 난 친구가 거의 없어. 난 친구가 거의 없어. 완전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오케이. 그러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애는 내가 친구가 몇 명 있다 두 명 가지고 뭐라 그래? I have a few. 뒤에는 friend야 friends야 즈 이랬죠. I have a few friends 했은 난 친구 몇 명이 있다 이 뜻이죠. 아니요. 아,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난 친구 몇 명이 없다 이릅니까? 그래도 두 명이라도 있네 이릅니까? 있네 라고 하겠죠. 하지만 두 명 있는데 또 네거티브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애는 뭐라 그러겠어요? I have few friends 라고 하고 내가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고 이 few 안에 뭐 있다? 나 너 좀 not 들어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했어? 난 친구가 거의 없다 라고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겠죠. 됐습니까? 어쨌든 a few든 few든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와야 되고요. 여기에 보면 뭐 약간의 거의 없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말하는 사람의 뭐에 달린 거다? 애티튜드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애티튜드가 뭐죠? 태도. 그렇죠. 그래서 태도가 긍정적이면 두 명, 한 명 가지고도 I have a few friends 라고 할 수 있고 태도가 negative하면 두 명 가지고 I have a few friends 난 친구가 거의 없다. 예문 나와 있는 거 보겠습니다. There are many people in the store 라고 이렇게 잘 쓰지 않죠. 뭐 이렇게 썼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 People은 뭐에 무슨 형이죠? 있습니다. 그래서 person의 불규칙 복수형이고 맨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와야 되는 거죠. In the store 그 가게에 사람들 많은 사람이고 Last night 어젯밤에 Andy wrote Andy가 썼죠. A few letters 편지 몇 통을 썼다 이 말이죠. A few 뒤에 뭐가 보입니까? Letter Z가 보이죠. 그러니까 I have few books about animals. 단문 해석 능력 방금 해줬으니까 그렇죠. 다 해석할 줄 알죠? 그렇죠? 키트 뭘 뜻인데? I have few books about animals. 뭐 드세요? 나는 동물에 관한 책을 몇 권밖에 가지고 몇 권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 긍정적이 됐네. 나는 동물에 대한 책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난 동물에 관련된 책이 거의 없어. 어떻다? 부정적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단문 해석 능력이라는 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됐습니까? 그 다음, 셀 수 없는 명사 수식. 셀 수 없는 명사를 수식한다는 얘기는 셀 수 없는 명사 뭐, 예를 들어서 물이란 단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시간이란 단어 중에 time 이런 거겠죠. 그렇죠? 뭐 그런 거. 뭐, bread 이런 거 알죠? 그래서 much가 먼저 나오고 있죠. much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없는 명사 뭐 얘들 a little 뭐, 그 다음에 a little 옆에도 표정 그리겠죠. 뭐 그리고 또 주머니에 얼마 들어있는 애 얘기하겠어. 주머니에 500원 아 500원으로 요새 뭐 애들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죠. 주머니에 한 1000원 들어있는 3살짜리하고 주머니에 1000원 들어있는 50살 아저씨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주머니에 1000원이 들어있는 건 3살짜리는 어떤 표정이야? 예. 그 표정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머니에 1000원 들어있네. 걔는 뭐라 그런다? I have a little money 라고 그러고 뭐라고 해석한다? 난 돈 좀 있어 이 말고 야 다 따라와 무사 가자 이러면 친구 데리고 가는 거죠. I have 뭐라 그러면서 I have a little money 난 돈 좀 있어 이러면. 하지만 50살 먹은 아저씨가 또 마트에 소주 사러 가갖고 주머니 뒤져봤더니 1000원밖에 없어. 그럼 뭐라 그랬어? I have little money. 뭐라고 해석한다? 나는 돈이 거의 없다. 맞습니까? 그래서 뭐 예문 How much money do you have? 얼마나 많은 돈을 money 셀 수 없는 명사죠. 그 다음에 She wants a little juice to drink. 그녀는 마실 약간의 주스를 원한다. 그 다음에 little There is a little sugar in the bowl. There is a little sugar in the bowl. 어떻게 해석하면 돼? There is a little sugar in the bowl. 그렇죠. 사바라는 설탕이 거의 없다. 부정적이란 말이죠. 설탕이 거의 없네 이 말이죠.
그냥 모두 수직할 수 있는 거. A lot of는 모두 되고, 모두 되고, 이렇게 얘기했죠. A lot of는 뭐가 될 때도 있고, many, 또, much, 다될수 있죠. 뭐, 여기에, 뭐, latch of 없다고 해서 또, latch of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A lot of, latch of 똑같죠. 오케이, 그 다음에 some 뒤에는 셀수 있으면 복수형, 셀수 없는 명사 올수 있다. n도 마찬가지죠. n 뒤에는 셀수 있는 있으면 복수형, 없는 명사 다올수 있다. 그래서 there are a lot of flowers in the garden. 그래서 이 a lot of는 뭐가 되는 거고, many가 되는 거고. I wanted to buy some grape juice. Is some은 a few야, a little야 이 말이죠. 그렇죠? I want to buy. 그렇죠. A little의 뜻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is there any bread? Is there any bread? 빵좀 있냐? bread 셀수 없는 거 가지고. 주로 수형 형용사에 대해서 다룬 모양이네요. 다음 부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오케이. 그래서 부사 뭐 말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부사는 무슨 시인데? 그렇죠. 어찌신데? 어떤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이제 지겹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과 또뭐 남아있는 게 하나 있죠. 뭘 나타내는 거? 조건을 나타내거나 또는 뭐? 양보. 조건을 나타내는 건 어떻게 해석되는 부분이죠? 조건을 나타내는 건 어떻게 해석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해석되는 부분이고 조건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요? 만약 뭐뭐라면 뭐 이런 거 있죠, 그쵸? 만약 뭐뭐라면, 만약 수민이가 자꾸 좋은다면 내가 뒤에 가서 수업을 할 것이다, 이런 조건을 주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냐는 뭐 어떻게 해석되는 거죠? 만약 뭐뭐 하고, 그쵸? 양보를 나타내는 게뭐 어떻게 해석되는 부분이죠? 그쵸, 비록 뭐뭐일지라도, 일지라도인가요? 그쵸, 비록 뭐뭐일지라도 맞죠, 맞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보고 전부 부사라고 했습니다. When, 그러니까 언제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거 뭐 접속사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말 자세하게 다뤘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여기에는 모두 있었고 접속사도 있었고 모두 있었습니까? 전치사도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뭐 When에 대한 대답 만들기 놀이 한번 해봅시다. 아침에. 아침 했던 거니 이거는 니가 뭐니 구속 10년 전에 in 10 years ago 그쵸? 이런 걸할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다음에 2010년에 in 2010 그쵸? 내가 너를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since I met you 그쵸? 왜에 대한 대답이 되는 덩어리들 이런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뭐 많이 했던 거. 네가 잠자는 동안 Why you sleep? 3일 동안 For 3 days 지난 여름 동안 그 during last summer During last summer 그 다음에 학교 끝난 다음에 네? 학교 끝난 다음에 어떤 거에? After school 그쵸?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만난 후에 Before 내가 너를 만나기 전에 Before I met you 학교 가기 전에 Before I go to school Before는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Where에 대한 대답은 뭐 내가 너를 만났던 곳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내가 너를 만났던 장소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how에 대한 대답. how에 대한 대답은 중1 때 했던 거예요. 뭔가 걸어서 on foot 그렇죠? 걸어서 on foot 어떻게 걸어서 I go to school on foot 이런 게 how에 대한 대답 만드는 방법이죠. 그렇죠? 차를 타고 drive on 인카를 쓰는 얘기인가요? in a car, by car 이거 했죠? 중1 때 했던 거. 네, 그쵸? 그 다음에 나중에 이런 거 했네요. 이런 방식으로 해볼까요? 이런 방식으로 아,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in this way 그렇죠. 이런 식으로 in this way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why에 대한 대답은 뭐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죠? 일단 because로 시작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to do로도 할 수 있죠. 뭐뭐 하기 위하여. 예, 부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했습니다. 부사는 문장에서 뭐 뻔한 얘기 나옵니다.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에 수식한다. 뭐 맨날 문법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쓸데없고요. 뭐 빼고 다 수식한다? 그렇죠. 명사를 제외하고 모두 수식하는 게 부사가 하는 역할이죠. 예, 그 다음에 타동사 플러스 부사의 형태로 하나의 동사처럼 쓰이는 보석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이어동사. 이번 시험 문제로 나왔더군요. 이어동사에 관련된 거. 그쵸? 네. 예. 부사는, 아까 뭐, 이어동사 뭐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해보자. 이어동사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줘. 이어동사요. 뭐라고? 셋업. 그래서 이어동사. 또. 아, 그래서 많이 했잖아, 그치? 예. 내가. 또. 아! 기버. 그렇죠. 아. 또. 아, 너 안 했구나. 뭐? 뭐. 아, 쓰다가 보면 되고. 또. 안 한 사람은. 테이크 off. 그렇지. 이런 게 생각나는 게 얼마나 갈고 닦아주냐에. 뭐라고? 뭐라고? 아니, 뭐 틀려도 상관없어. 턴 off. 그렇죠. Care of? S I I T 니네 학교 이상하게 그걸로 나오네. 원래 S E A T 가 원래 맞는데 니네 학교 책에는 S I T 로 쓰세요. S E A T 요 S E A T down set him down 여기 나오죠. 네. 글을 안 치나 set down him 안 된다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목적어가 타동사라고 써있으니까 타동사니까 뒤에는 뭐가 오는 게 당연한데 목적어가 오는 게 당연한데 그 목적어가 대명사면 이 사이에다 끼가야 된다라는 거 얘기하려고 다 나온 거지. 자, 부사 설명 보겠습니다. 동사, 형용사, 부사 뭐 맨날 명사 빼고 다시 출시한다. They are talking loudly at the cafe. 뭐, 끝을 읽어보면 누가 그들이 talking하는 중이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여요? 그렇죠. How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여요? Where? 그러니까 여기에는 부사가 지금 얘만 부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loudly도 부사고 at the cafe도 부사란 말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loudly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loudly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당연히 뭐라고 묻는데 How are they talking in the cafe? 어떻게 대화하고 있니? loudly하게. loudly가 너무 꾸며주는 건 꾸며주는 것 참조해요. 시끄럽게가 꾸며준 건 시끄럽게 그들이야, 시끄럽게 얘기하는 중이다, 시끄럽게 카페에서야. 시끄럽게 얘기하는 중이다니까 동사 수식이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at the cafe는 뭘 꾸미고 있습니까? 진짜 이러면 보고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뭐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라는 말 별로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이런 얘기 신경 쓸 필요 없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어떻게 시끄럽게 어디서 카페에서 이런 것들을 부사로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이 다 되고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본다. 여섯 가지 질문 6화 원칙이라고 그러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언제는 안 보이죠. 이 문장에 어디서 카페에서 누가 그들이 무엇을 대화한 것을 어떻게 시끄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어를 하고 나머지는 부사밖에 없죠. 나 이어동사 턴업 플러스 부사 턴업 여기 나와있죠. I have to sleep now. 난 지금 자야만데. Turn off the TV. TV 꺼라. Turn off the TV 해도 되고 Turn the TV off. Turn the TV off 해도 되는데 the TV는 안 만들어졌다. It인데 It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 Turn it off 해야 된다 라는 그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포커스 1.
예. 어서 오세요. 그래서 앞에 뭐 서술적 용법이니 한정적 용법이니 이런 것도 지나가고 예외적인 것들부터 얘기합니다. 그래서 something cold에 대한 설명하겠단 말이에요. something cold, something hot. 그 다음에 the rich에 대한 얘기하겠대요. the rich, rich people. 그래서 무슨 무슨 thing, 무슨 무슨 body, 무슨 무슨 one으로 끝나는 대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이걸 무조건 외울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이 단어들은 전부 다 뭐 플러스 thing, 뭐 플러스 body, 형용사 플러스 thing이라는 compound word이기 때문에 앞에 이미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형용사는 cold, cold something이 아니고 something cold 이렇게 해야 된다. Okay, I feel cold. 추위를 느낀대죠. Give me something hot. 뭐, 뜨거운 뭔가 좀 달란 말이죠. Give me something hot. 마실 거 다, 달라는 말 덧붙여 볼까요? 마실 거 뜨거운 거 좀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Give me something to drink. Something hot to drink 하면 되겠죠. 그쵸? 맞습니까? Give me something hot to drink.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실 거 뜨거운 거 주세요. Give me something hot to drink. 다음, our company needs someone diligent. So, okay, diligent 다 알죠? 그렇죠. diligent 반대말이 뭐죠? diligent 반대말? lazy. diligent는 뭔 뜻이에요? 부지런한 얘기죠. 그렇죠? So, our company needs, 우리 회사는 필요로 합니다. someone diligent. 부지런한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더 플러스 형용사입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뭐 다 설명했죠. The young have to respect the old. The young have to respect the old. 이건 뭔 뜻이에요? The young have to respect the old. 이건 뭔 뜻이에요? 그 어린애들은 그 뭐지 늙은 사람 존경이란 말이야. 네, 젊은이들은 그란 얘기 안 합니다. 이건 아, 일반적인 얘기 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respect 해야만 된다. 누구를? 나이 드신 분들을 말고 young people have to respect old people 이 뜻이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 했네요. Dave has important 뭐 쪼르쪼르 모더 테레사. 모더 테레사가 누군지 알죠? 누군데? 모더 테레사 직업이 뭔데? 그거 수녀. 수녀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업적을 얘기한 것 같은데 다 알죠? 철영이가 얘기한 거 다 알죠? 철영이가 뭐 하려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얘 거짓을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이죠. 거짓을 도와줬죠. I'll let you know interesting something. We should always take care of a handicapped. 핸디캡드가 뭐예요? 장애가 있는 잘 아네요. 난 친절한 사람 알고 문에 이상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특별히 생각해준 게 있니? 라는 표현 해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너는 학교에서 흥미로운 것을 찾아야만 한다. 찾아야만 한다네요. 그 다음에 미추진 부분에 유의해서 바르게 생각해라. We build a special house for the elderly. The young have the future in their hands. He set up tents for the homeless. 다음에 밥은 나에게 웃기는 것을 말해줬다. 시제는 과거네요. 그쵸? 오케이. 구조가 A에게 B를 말해주다죠. 그쵸? 그쵸? A에게 B를 말해주다가 뭐죠? Tell AB죠. Tell AB. 그쵸? 뭐 speak AB 뭐는 없잖아. 그쵸? Tell AB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네요. 그렇죠? 뭐 조동사 뭐 하나 넣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수량 형용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명사 앞에 쓰여 명사의 수와 양을 나타낸 형용사를 수량 형용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표로 정리해놨습니다. 표로 정리해놓으면 딱 공부하기 싫죠. 오케이.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로 접근해도 되고요. A few 뒤에는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고 긍정적이다. few 마찬가지란 말이죠. many 마찬가지고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 a little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온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약간의 돈 a little, a little money. 맞습니까? 약간의 빵 a little bread. 뭐
거의 없는 빵, little bread, 많은 빵, much bread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는 표가 이렇게 돼 있죠? 왜 이렇게 돼 있죠? 둘 다 같다고. 뭐? 셀 수 있는 거나 없는 거. 그렇죠. 셀 수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다 많다고 얘기할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구분 없이. 그래서 I have a few problems with my legs. 가 뭔 뜻이야? I have a few problems with my legs. 나는 약간의 다리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단 말이죠. 다리가 좀 좋지 않다. 몇 가지 안 좋은 점이 있다. There is a little sugar in the bowl 했죠. 사발 안에 거의 설탕이 없다 라고 얘기했죠. He is getting too much stress. 그는 많은 스트레스를 얘는 어떡하고 그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죠. 너무 많은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셀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too much 라고 얘기하고 있죠. There are a lot of shops in New York. 그래서 많은 가게가 있다. 어디에? 뉴욕에는.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 뭐 tree 뭐 여러분들이 뭐 초딩인지 아는 모양이네. 그렇죠. tree 뭐 flower, egg, family, person, people, team, 뭐 butter, water, love, stress, paper, 서울 뭐 이런 것들. 서울 같은 이런 명사를 보고 무슨 명사라 그러죠? 그래서 고유명사는 뭐 문장에 어디에 가든 대문자 써야 되는 거죠. 관련해서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라. 스크랩북이 뭐예요? 스크랩북. 스케치북. 뭔가 모으는 북이죠. 스크랩. 스크랩 뭐하다? 긁어 모으다 이 뜻이죠. 스크랩. I've got 어쩌고저쩌고 money. Let's have some coffee and donuts. Donuts. Okay. 근데 요거 뭐라고 읽지 요 부분? Dough가 뭐지? Dough. 피자 돈. 반죽. 그렇죠. 아, 반죽이죠. 반죽. 그러니까 Okay. Donuts죠. 그래서 Dough 반죽이죠. 그 다음에 passengers in the subway, most of the seats are empty. passenger가 뭔지도 알죠? 좌석. passenger가? 그러면 seat은 뭐하지? 취직했네. 표시판이잖아. 그쵸. 사인이죠 이거. 사인은 어떻게 하죠? 가만히. 에헤 passenger를 모르는구나. 승객이죠. 승객. 에휴 뭐하냐. 깜짝 놀랍네요. 패신저 몰랐어. 네. 뭐 모를 수도 있죠. 이제 앞으로 알면 되지 뭐. 맞아. 좌석은 심했다. 예. 그 다음에 뭐 어려운 거 뭐. 뭐 어려운 거 하나 안 보인다. 그렇죠? 예. 그 다음 어디에 아니, 누가 당연히. 어떻다 어렵다 애 표정이 네거티브 하겠죠. 그러니까 뭐가 있다 없다 표현할 때 대어를 쓰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 매일 누구에게 무엇을 뭐 해라 오케이. A에게 B를 주다 라는 구조죠. give A, B 해도 되고 give B to A 뭐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시고요. 명령문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 some과 any에 대한 설명 시작 바로. 네, 뭐 뭘 할 거 뭐 있습니까? 너무 쉽네. 오케이. some과 any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모두 쓰일 수 있다. 뭐 맨날 얘기했죠. some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셀 수 없는 명사 다 올 수 있다. some money, some books 이러면서 맨날 얘기했죠. any도 똑같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잠깐 보면요. 뭐 일단 썸하고 애니는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인데 그냥 사용되는 문장이 다르죠. 썸은 여기 일반적으로라는 단서를 붙여놨죠. 일반적으로 긍정문에서 사용된다. 좀 설명을 끊어야 되겠습니다. 썸은 일반적으로 긍정문에 사용된다. 뭐가 긍정문인데? 뭐가 긍정문인데? 쟤 어? 썸 날씨 없는 거예요. 아, 2% 부족한데? 나댕이가 없어. 완전 이상해졌고요. 뭔가 없어요. 문표가 없어요. 그렇죠. 이걸 긍정문이라고 하죠. 낯이 들어있지 않고 묻지 않는 문장을 보고 긍정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낯이 들어있지 않고 그 다음에 물음표도 아닌 문장을 보고 긍정문이라고 해요.
그쵸? 쉽죠. 그 다음 권유문이 뭐지? 예스. 이 빵 좀 먹을래? 뭐 컵케이크 좀 먹을래? 라고 뭐 하는 거? 그렇죠. 묻는데 어떤 대답 기대하는 거? 그렇죠. 예스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을 보고 권유문이라고 하죠. 커피 좀 드시겠어요? 이런 거. 그렇죠? 떡볶이 좀 먹을래? 뭐 이런 거. 우리 집에서 라면 좀 먹고 갈래? 뭐 이런 거. 이런 걸 보고 뭐라 한다? 권유문. 예스라는 대답을 원하는 거고. 그렇죠? 수민이 얼마 전에 써보고 받았잖아. 싸다고 받았죠. 아닌가? 아닌 말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몇몇의 약간의 이란 뜻으로 쓰인대요. There were great events. There were great events in some cities in Canada last year. 누가 뭐 했대요? 훌륭한 행사가 있었다. 그렇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몇몇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어떤 어디에서 캐나다에 있는 몇몇 도시에서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Last year. 작년에 캐나다에 있는 몇몇 도시에서 훌륭한 행사가 있었어. There were great events in some cities in Canada last yea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ome cities를 보면 되겠죠. some 뒤에 셀수 요새 복수형이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not도 없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will you have some more cookies? 너 쿠키 좀 더 먹을래? 라고 뭐하고 있습니까? 권유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먹고 싶다면 뭐라 그러면 돼? Yes, yes. I will 하면 되겠고요. 아, 먹기 싫으면 그것보다는 너 그럼 너무 단어 바꿨고요. No thanks 이러면 되겠죠. No thanks, I'm full 하면 되겠죠. 그래서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우리 집에 쿠키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처묵처묵 해라 라는 권유문이라고 한다. 그 다음 any는 일반적으로 부정문과 의문문에서 이것도 나눠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아니 뭐 그래서 뭐 부정문 뭔지도 알죠? 뭐 들어가 있는 문장? not 의문문 뭔지 알죠? 묻는 문장이고 그렇습니까? 오케이, 라는 뜻으로 쓰인다. You can't bring any food. You can't bring any food in the gym. Into the gym. 너는 어떤 음식도 가져올 수가 없다. Into the gym. 어디에? 체육관에 말이죠. Not any에 대해서 다 알죠? 그렇죠. 그 얘기 할 거죠, 좀 이따. 그렇죠? Not any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니까. 그 다음에 Are there any forks on the table? 말이죠. Are there any forks? 뭐하니? 포크가 있니? 말이죠. 어디에? 탁자 위에. 말이죠. 됐습니까? Are there any forks on the table?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뭐 포크 좀 먹으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진짜 있는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있으면 뭐라 그러는데? Yes, there is. Or. Yes, there are. 없으면 no, there aren't. 하면 되겠죠. 자, 나데니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에? 노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럼 노로 바꿔 쓰면 어떻게 돼요? 노로 바꿔 쓰면 어떻게 돼요? Can bring no food into the gym으로 바꿀 수 있겠죠. You can bring no food into the gym.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 책에는 빠진 설명이 있죠. 중의로서 알아야 될 설명이 하나 빠졌습니다. 그럼 해줘. 문구에 시험에 쓸 수 있죠. 분명 있죠. 빠진 설명은 이거죠. 어디서 사용된 누구는 긍정문의 뭐는 애니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더라. 설명이 생각 안 나면 이거 아무거나 애니가 긍정문에 쓰인 거 아무거나 좀 해봐. 아무 문장이나 영어로 얘기해줘. 어떤 아무도 어떤 일단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Anyone can do it. 어? 이거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any 들어가 있는데 뭔 뜻이지?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라도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긍정문의 any는 무슨 뜻이라고? 어떤 뭐뭐라도 라는 뜻이라고요. 긍정문의 any에 대한 설명이 없죠. 긍정문의 any는 어떤 누구라도 라는 뜻이다. anyone can do it. 누구라도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세 살짜리도 할 수 있어요. anyone can do it.
그러니까 내용상 의미상 뭐하고 같이 그러니까 똑같진 않지만 뭐하고 같아요. 베이 Everyone can do it. 와, 내용이 같죠?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누구든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긍정문, not과 묻지도 않는 문장의 any는 어떤 누구누구라도란 뜻이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걸 한번 장문 한번 해보자, 이제. 너는, 네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살 수 있어. 너는 네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살 수 있어. 누구는 무엇을 뭐 한다? 그렇죠. 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그럼 넌 살 수 있다? You can buy. Wow, 그렇죠. You can buy anything that you want. 이거 보고 뭐라면서 배웠더라? 그렇죠. 관계대명사죠. You can buy anything that you want. 어떤 것이든 살 수 있어. 이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문제 뭐 어느 문제가 봐야겠죠. I'd like to see 어쩌고저쩌고 koalas in the zoo. Did you put more carrots in this soup? You can't buy more posters in this shop. Did you have 어쩌고저쩌고 Peter didn't give his mother some help. Have you got some books about stars? I'll buy any snacks to that monkey in the cage. 케이지가 뭐예요? It let's decorate the room with many flowers. Decorate가 뭐예요? 꾸미다. 장식하다. 꾸미다. 물 좀 줄래? 방학에 어떤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니? 특별한이 뭐예요? 스페셜. 나의 가족은 함께 운동할 시간이 없대요. 그 다음에 피라는 학교 신문에 사진을 몇 장 찍었다. 그럼 칼질하면 되겠네요. 누구는? 왜 때문에? 점심 무엇을? 샌드위치를. 약간의 샌드위치를 뭐 했다? 먹었다. 시제는? 과거겠죠. 그 다음에 너는 이란 말이 빠졌네. 누구는? 너는 무엇을? 어떤 질문을? 뭐하니? 갖고 있니? 이 말이죠. 너는 어떤 질문을 갖고 있니? 됐습니까? 예, 진짜 궁금한 거예요? 권유하는 거예요? 진짜 궁금해요. 궁금한 모양이죠.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파트. 타동사 플러스 부사 해놓고 관로 해놓고 뭐라고 쓰면 돼요? 이어동. 그렇죠. 이어동사죠. 타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아니고요. 타동사 플러스 부사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구분해요? 오케이. 학교 가다. Go to school. 오케이. 그래서 타동사 플러스 부사입니까? 아니겠죠. 뭐 플러스 뭐야 얘는?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가 자동사고 뭐가 타동사지? 목적. 그렇죠.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게 타동사. 그렇습니까?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것이 자동사. 선생님 어떻게 구분할까요? 오케이.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동사와 타동사 하루아침에 구분 안 되고요. 하지만 구분할 줄은 알아야 되겠죠. 오케이. 보통 뭐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어. 타동, 어? Mary, 그렇죠. Mary. 오, 나왔다. 또. Rich. 그렇죠. Rich. 그렇죠. 또. 모르죠. Attention. Attend. 이거 전부 다 같이 맨날 얘기합니다. 나랑 결혼해줘. Marry me.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도착하다. It에 도착하다. Which it. 그 다음에 회의에 참석하다 attend the meeting. attend the meeting. attend 뭐하다? 출석하다, 참석하다.
attend the meeting, reach it, marry me. 예를 보고 뭐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가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좀 더 쉬운 말로 뭐 쓰면 안 돼? marry with me 하면 돼? 안 돼? 안 돼. reach to it 안 돼? attend to the meeting 안 돼. attend at the meeting 안 돼. 다시 말하면 뭐 쓰지 마라? 그렇죠. 전치사 쓰지 말란 말입니다. 그냥 뭐에 대한 대답 무슨 품사가 바로 오면 된다? 명사가 바로 오면 되는 동사란 말이야. 명사가 바로 오면 되는 동사. marry me, which is, attend the meeting. 생각나는 김에 한번 해봤고요. 다시 원래 걸로 되돌아와서 타동사 플러스 부사 켜다? turn on.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켜다 이런 말 할 우리가 씁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이란 말은 켜다라는 말의 무슨 어야? 목적어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벗다가 뭐더라? 벗다. Take off. 그렇죠. Take off. 그럼 입다는 뭐죠? 벗어. 이제 안 속네. 1학년들은 맨날 take on이라고 그러는데. 벗다, 입다죠. 그러면 셔츠를 입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셔츠를 입다 이런 말 하죠. 셔츠를 이란 말은 입다의 무슨 어? 목적어. 양말을 벗다. 양말을 이란 말은 벗다의 무슨 어? 목적어. 이런 애들을 보고 뭐라 한다? 이어 동사라고 한다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무엇 무엇을 뭐뭐 하다 라는 표현인데 그게 단어 두 개로 돼 있으면 그게 뒤에 있는 녀석이 뭐다? 부사란 말이고요. 걔들을 보고 이어 동사라고 한대요. 그래서 타동사 플러스 부사로 이어진 구 아니 그냥 구 뭐야 그냥 단어의 뭐? 단어의 덩어리죠. 뭐 없는 단어 덩어리? 주어 동사 없는 덩어리가 이 말이죠. 하나의 동사의 의미를 나타낸 것을 동사 수거라고 얘기하죠. 수거라면서 막 외우죠. 그 동사 수거를 보고 이어 동사라고 한대요. 오케이. 그래서 목적어가 명사인 경우하고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로 나뉘는 경우죠. 그래서 목적어가 그냥 명사인 경우에는 다리 사이에 낀 가도 되고 끝에 와도 된다. 이렇게 the radio, the radio를 it's time to turn off the radio. 라디오 끌 시간이다. it's time to turn the radio off 해도 되는데 the radio 안만 길어봤자 그럴 때는 반드시 it's time to turn it off 밖에 안 된다. 그래서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다리 사이에다가 낀 가다라. 그래서 my aunt tried them on at the clothing shop.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했대요? 내 고모는. 그래서 내 고모이모 숙모가 그것들을 시험 삼아 한번 입어 보았다. try on 시험 삼아 입어보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어디서? 옷가게에서 클로딩 샵에서 시험서만 한번 어울리는지 입어보셨다. 응?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입다 put on 벗다 take off 가지고 나가다 take off 무엇 무엇을 가지고 나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무엇 무엇을 가지고 나가다가 되죠. 그 다음에 나눠주다 hand out 시험지를 나눠주다 이렇게 하죠. 시험지를 이란 말은 나눠주다의 목적어죠. 그렇죠? 불 끄다 put out 이 불은 라이트가 아니고 뭐야? 라이트가 아니고 파이어야. 됐습니까? 오케이. 이 스위치가 꼭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고 화재를 진압하다라는 동사에게 put out이 됐습니까? put the fire out 되고 put out the fire 도 되는데 put it out 그거 꺼 할 때 put it out 한단 말이야. put it out turn on, turn off, turn down, turn up 이겠죠. 그 다음에 뭐 call만 해도 되는데 call up 도 있대요. call up 그다음 내려놓다 put down 깨끗이 치우다 깨끗이 치우다 그렇죠. 깨끗이 치우다 clean up 이런 것도 있죠. 이어 동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니까 오케이.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된다? 왜 이렇게 해야 된다? try on them 하는 것보다 try on them 하는 것보다 try them on try on it 하는 것보다 try it on 하는 것이 뭐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발음이 훨씬 더 편안해지기 때문에, 대명사가 중간에 오는 것이 발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이런 규칙이 생긴 것이다. 됐습니까? 예, 무조건 외울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된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공부하는데 중요한 뭐 요소 중에 하나죠. 헤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안 보이죠? Turn the gas to boil the rice. Boil the rice가 뭐예요? Boil the rice. 뭐라고 rice. 밥하다는 뜻이죠. 밥하다. Boil 끓이다. Rice 쌀. 밥하다. 밥을 짓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 리프리지레이터가 뭔지는 알죠? 뭔데요? 예, 그다음에 선풍기를 틀어라. 팬이 뭔데? 헤르베르가 뭔데? 뭐뭐 하는 편이 더 낫다라는 헤르베르 뒤에는 그렇죠. 뭐다라면서 배웠더라. 얘 헤르베르는 뭐다? 조동사. 그치 기태야? 거기 가자. Go there. 너는 거기 가는 편이 더 낫겠다. 네. You had better go there. 너는 거기 가지 않는 편이 낫겠다. 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되지? 너는 거기 가지 않는 편이 낫겠다. 어떻게 해줘? 그렇죠. You had better not go there. You had better go there. You had better not go. Had better 조동사라니까.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다 끝이 났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숙제 쭉 풀어오시고요. 수업했는 거 밑에 숙제 좀 자동으로. 그 다음 계속해서 리더스뱅크 전부에 프린트해서 드렸는데 어떻게 하죠? 아 있나? 그래머투노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once 주어 동사, once 뒤에 주어 동사. 여러분들 once가 무슨 뜻으로 알고 있습니까? once 한번 일단 한번이란 뜻으로 제일 먼저 배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뜻도 있다. 일단 뭐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뭐뭐 하면 이란 뜻일 때는 뭐다? 접속사다. 한 번이란 뜻일 때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만 how often, how many times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한 번이란 뜻도 있지만 once가 접속사로 사용되면 일단 뭐뭐 하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once you decide to go on a trip to Busan, you should book a train ticket first. 여기 북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되겠죠? Okay, once you decide to go on a trip to Busan, you should book a train ticket first. 그 다음에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Whatever you want가 뭔 뜻인지 좀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to, want to. You can do whatever,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to once you turn 18. Okay. 이게 투가 왜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Okay. Once you decide to go on a trip to Busan이 뭔 소리야? Once you decide to 네가 부산 여행 가기로 결정하면 You should book 너는 기차표를 먼저 끊어야 한다. Okay. 그래서 book 뭐 끊다? 뭐 이 뜻이야? 네? 예매하다. 저 book 뭐 하다? 예매하다. 그렇죠. 예매하다 그리고 전에 두 번 얘기한 적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부킹이 어쩌고 저쩌고 뭐 부킹이 그 뜻이 아니고 예약하는 것이란 뜻이다 뭐 이렇게 Once you decide to go on trip to Busan 일단 네가 부산으로 여행하기로 결정한다면 You should book a train ticket first 너는 기차표부터 먼저 예매해야만 돼 오케이 그 다음에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to가 뭐지?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to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to 넌 할 수 있다 그렇죠.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간에 whatever 주어 동사도 whatever 주어 동사는 누가 뭐뭐 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이 말입니다. 이거 앞에 했던 뭐 A로 시작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You can do everything.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하고 갔죠. 그렇죠? 그렇죠?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나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사용된 애니가 뭐였더라? 어떤 뭐뭐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사용된 애니는 어떤 뭐뭐라도라 그랬죠 you can, 여기에 to는 지워야 됩니다 이거 문구서 틀렸어요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넌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Once you turn 18이 뭔 뜻이야? 그렇죠. 일단 네가 18살이 되면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도 설명 뭐 여러분들 조사해야 될 게 하나 있네요. 여기에 이 once 있죠. 이 once는 의미상 I로 시작하는 뭐 하고 똑같은 뜻이죠. 일단 뭐 아, 네. 그러니까 내용상 Once you decide to go on a trip to Busan, you should book a train ticket first. Once는 I를 시작하는 뭐로 여기다가 한 단어 되고 뭐 길지도 않죠.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once you turn 18. 됐습니까? 맞습니까? 뭐 내용상 위에 거는 I로, 여기는 I로 시작, 밑에 거는 W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있죠.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once you turn 18. 됐습니까? 일단 once가 이런 뜻도 있어. 한 번이란 뜻 말고 일단 뭐뭐 하면. 그다음에 every time 주어 동사네 이거는 every time 주어 동사. 누가 뭐뭐 할 때마다요. Every time I try to meet you, you are busy. Every time I try to meet you, you are busy가 뭔 소리야? Every time I try to meet you. 내가 너를 만날 때마다 try 노력할 때 맞아 내가 너를 만나려고 애쓸 때마다 you are busy 너 어떻더라? 바쁘더라 그러니까 같은 말이 뭐라고? Whenever I try to meet you 그러니까 Whenever I try to meet you, you are busy 내가 너를 만나려고 애쓸 때마다 whenever 주어 동사 whenever 주어 동사 누가 뭐뭐 할 때마다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에 갈 때마다 준비됐겠네요. 그렇죠? 내가 거기에 갈 때마다 When I go there 네? 내가 거기에 갈 때마다 Whenever I go there Whenever I go there 하면 되겠죠. Whenever I go there Every time I go there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위에 어디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래서 넘버 37 카테고리는 Myth, Mythology 타이틀은 The Tricks of Eros 여러분 뭐 리더스 뱅크 뭐야 클래스 카드에 있는 거 열심히 학습했으니까 여기서 뭐 단어는 다 알죠 Did you ever love someone who did not love you back? Love back이 뭐지? 너의 사랑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 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나중에 됐습니까? 뭐 이 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게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하는 후냐 뭐 몇 번째 배운 후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요 됐습니까? Did you ever love someone who did not love you back? 다음 It could be all because of the love god's tricks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서 궁금한 거는 Because of 하고 그 다음에 Because 하고 비교해서 좀 얘기 아직 해야 될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Because 하고 Because of가 뭐가 다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cause of 바꿔 쓸 수 있는 거
한 두 가지만 조사해보세요. Because of 바꿨을 수 있는 거 한 두 가지. 뭐 D로 시작하는 거, 제일 많이 쓰는 거 D로 시작하는 거 하나, O로 시작하는 거 하나, 뭐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cause랑 바꿨을 수 있는 거, A로 시작하는 거 하나고, S로 시작하는 거 하나. 그러니까 Because of와 Because의 차이점.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cause of하고 같은 말, Because하고 같은 말. 뭐 전에 수업할 때 학교 시험 대비하면서 다 했던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네. 그다음에 in Greek mythology, the love god is Eros. Eros is a playful boy with wings and two arrows. One of the arrows has a golden point and it makes you fall in love once you get shot. 아, 얘도 얘기해야 되겠네. 자, 일단 이 has에 대해서 왜 have가 아니고 왜 has인지 뻔한 얘기죠. One of the arrows has a golden point and it makes you fall in love once you get shot. 그 다음에 여기에 fall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좀 있겠지? 딱 보이죠? 그쵸? 이 fall의 형태에 대해서 왜 뭐 falling도 아니고 to fall도 아니고 fail도 아니고 왜 하필 fall이냐? 그니까 자, 아, 이것도 좀 얘기해 주시고요. 이것은 뭐 해서 왔냐. It makes you fall in love once you get shot. One of the arrows has a golden point and it makes you fall in love once you get shot. 다음, once의 다양한 뜻에 대해서 조사해 보시고요. 이 once가 뭔 뜻인지. 그러니까, once you get shot. 그 다음에 shot. 이 shot은 원형이 뭐죠? shoot. 그렇죠. shoot의 3단면이 어떻게 되나? shoot, shot. 그렇죠. shoot. 그러면 두 번째 shot인지 세 번째 shot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shoot은 3단면에서는 shoot, shot, shot 이렇게 하는데요. 이 shot은 두 번째 shot인지 아니면 세 번째 shot인지. shoot의 뜻이 뭐예요? 차다. 킥은 그럼 뭐 할래? 쏘다. 슛 뭐 하다 쏘다죠. 그쵸. 슈팅 쏘기죠. 쏘기. 슛 샷 샷. 됐습니까? 오케이. The other arrow has a 얘 어떻게 얘를 얘에 대해서 조사할 건 이겁니다. 얘를 lead라고 읽을 수도 있고 led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얘는 발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단어야. 레드지, 됐습니까? 얘를 lead라고 읽을 때의 뜻과 발음이 lead일 때의 뜻과 그 다음에 발음이 led일 때의 뜻이 뭔지 보세요. Okay. LEAD는 lead라고 발음할 수도 있고 led라고 발음할 수도 있는데 lead일 때의 뜻과 led일 때의 뜻을 조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얘를 어떻게 읽을 수 있죠? tear라고 읽을 때의 뜻과 tear. tear라고 읽을 때의 뜻을 조사해 보세요. li 있습니까? tire 등급은 여기 있고요. tar은 tear라고 읽을 수도 있고요. tear라고 읽을 수 있는데 각각 뜻이 달라지니까 조사 좀 해보세요. 됐습니까? Okay. The other arrow has a lead point and it makes you run away. Okay. 그래서 일단 it에 대해서 it 뭐 대신 왔는지 The other arrow has a lead point and it makes you run away. 그 다음에 이 run의 형태에 대해서 왜 running도 아니고 to run도 아니고 ran도 아니고 왜 run인가?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 부분 Sometimes Eros played tricks with his arrows. One day Eros decided to blank. Eros hit Apollo's heart with the golden arrow of love. Instantly, Apollo fell in love with a beautiful woman named Daphne. Okay, instantly는 R로 시작하는 같은 말, 두 단어입니다. Instantly
의 뜻이 뭔지 말죠 뭐. 그렇죠. R로 시작하는 두 단어. 앞 글자는 R이고 그 다음 글자는 W입니다. RW. 예. Instantly 같은 말은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앞 글자는 R이고 뒷 글자는 W입니다. 무엇일지. 이 외에도 뭐 P로 시작하는 단어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올라가서 할 건데 뭐 내가 이건 수업할 때 이건 조사할 필요 없고 P로 시작하는 말 내가 수업 시간 알려드리겠습니다. Instantly, Apollo fell in love with a beautiful woman named Daphne. Named. 왜 이 named의 형태가 왜 equal하지? 왜 to named도 아니고 naming도 아니고 named도 아니고 왜 named인지. 맞습니까? 이거 중요한 거죠, 이거. 이번 시험에 나왔던 그거죠. 그러니까 Apollo fell in love with a beautiful woman named Daphne. But Eros shot Daphne with a lead arrow. This made her hate Apollo. This가 뭔지라고 물었는데 이것 이러지 마시고요. 그렇죠. 됐습니까? This를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This made her hate Apollo. 그 다음에 hate의 형태가 왜 이 모양인지. To hate도 아니고 왜 hating도 아니고 hated도 아니고 왜 hate가 꼭 써야 되는지. 오케이. 그 다음에 Apollo chased Daphne through the woods. Every time he got close to her, she ran away. 아, 이 he 있죠. Every time he got close to her, she ran away. He 누구 대신 왔는지. 그 다음에 뭐 she는 너무 뻔하네. Every time he got close to her, she ran away. 나 부분에서 Are you unhappy with a person who doesn't love you back? 이 who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왜 didn't도 아니고 don't도 아니고 굳이 doesn't love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You may not be responsible for it. 이 it이 뭐 대신 왔는지 You may not be responsible for it. It might be because of the tricks of Eros and his two arrows. 그러니까 오케이, 문제 부분 뭐 못 쓴 거 있나? 그죠? 오케이, 돌아가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저 숙제를 안 해오시는 분위기라서 According to Greek mythology, the golden arrow makes people 어쩌고저쩌고 summon and the lead arrow makes people 어쩌고저쩌고 summon. Tease가 뭐예요? Tease. 요리이다. Help the god Apollo. Learn from the god Apollo. Win the love of the god Apollo. Win the love가 뭔지 좀 얘기 좀 해주시고요. 됐습니까? Win the love가 뭔지. Introduce a woman to the god Apollo. 알맞은 여자를 골라라. You finish your homework, you may watch TV. You remind me. 리마인드 A of B가 뭔지. 그러니까 리마인드 A of B가 뭔지 꼭 외워야 될 수고 중에 하나입니다. 리마인드 A of B가 뭔지. 그치 수민아? 수민은 리마인드 A of B가 너무 쉬워서. 그러니까 You remind me of your mother. 어쩌고저쩌고 I see you. 그 다음에 계속해서 38까지 하겠습니다. 네? 38. 문자 읽으면서 파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Grammar to know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No. 관계대명사 that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네요. 관계대명사 that, 관계대명사 that은 선행사로 뭐 사람, 삶 모두 쓸 수 있으며 목적격으로 쓰일 때 생략 가능하다. 소유격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뭐가 있더라? 이츠가 아 우즈 또 후즈나 of which가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그렇죠? 그치 수민아? 오늘 막 뭐 열일해가지고 막 마탱이 갔다. 오케이. 그래서
that은 뭐도 된다. 주격과 목적격 관계대명사 다 되죠. that은 쓸모가 많은 관계대명사입니다.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또는 사람 사물이 모두 선행사이면 어쩔 수 없이 that을 쓸 수밖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hat을 써도 되는 경우와 that을 써야만 하는 경우로 구분해야 되죠. 그렇죠? that을 써야만 하는 게 뭐가 있었더라? 사람과 사물이 동시에 선행사일 때, 그 다음에 특별할 때,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나중에 또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The people that I met were very nice. 뭔 소리예요? 내가 만났었던 그렇죠. 내가 만났던 그 사람들은 very nice 했었다. 이 that은 선행사가 people이니까 뭐 또는 뭐 who 또는 whom 생략할 수 있다. 두 문장 나눠볼 준비 됐죠? 그렇죠. 어떻게 됐죠? Very nice and I met them. met의 목적으로서 them이 끌려나갔으니까 목적격이죠. 그렇죠? The people were very nice and I met them. met의 목적어 녀석이 끌려나갔으니까 목적에 관계되면서 생각할 수가 있죠. The movie that we watched was a drama. 누가 뭐 했던 뭐는 우리가 watched 했던 movie는 뭐였다? 드라마였다. 그래서 두 문장 뽀개면 The movie was a drama and we watched it. 그렇죠. 그러니까 watched it 목적격이죠. 좀가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movie가 선행사니까 위치로 바꿀 수 있겠죠. The girl that is wearing a red skirt is my little sister. 걸음걸인데 어떤 red skirt를 wearing 하고 있는 걸은 is my sister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생략할 수 없지만 주격 플러스는 한꺼번에 날려버려서 얘를 보고 동명사랍니까 현재 분사랍니까? 그렇죠. The girl wearing a red skirt is my little sister도 된다라는 거 얼마 전에 했죠? 네. 됐습니까? 헤이, 관계대명사에 대한 얘기도 쭉 나와 있고요. 자, 궁금한 것들. 디베이트가 뭐예요? 모르면 조사해 오시고요. 디베이트의 뜻을 모르면 조사해 오시고요. 그 다음, 플라스틱 서저리도 뜻을 조사해 오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서저리의 뜻도. 오케이, 그래서 수진이 얘기합니다. Some girls in our class want to have plastic surgery to change their appearance. 라고 이야기하네요. 이 to have, to 뒤에 두네요. 명형부. 그 다음에 to change, to 뒤에 두네요. 명형부. to 부정사 무슨 용법인지 각각 얘기해 주시고요. Some girls in our class want to. 그 다음에 appearance. appearance는 L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있죠? appearance에 L로 시작하는 동의어와 그 다음에 동사 형태, appearance의 동사 형태 조사해 오시기 바랍니다. appearance는 명사인데요. 동사 형태가 있죠. appearance의 L로 시작하는 동의어와 그 다음에 appearance의 동사형. 됐습니까? Okay. Some girls in our class want to have plastic surgery to change their appearance. What a strange thing to do. To do, to 뒤에 두네요. 명형부 해주시고요. What a strange thing to do. I think it's a waste of money. It 뭐 대신 왔는지 궁금해 죽겠습니다. I think what is a waste of time. It is a waste of tim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보라가 얘기합니다. I don't care about the money. But I think they are going against the God. Okay, care about이 뭔 뜻인지는 아시죠? 혹시 모른다면 학교에 됐는데 모르면 안 되겠는데요. 모른다면 조사해 오시고요. I don't care about the money. Care for가 뭐죠? 응? Care for가 뭐죠? Care for? 이거는 초령이한테 시켜야 돼. Care for 뭔 뜻이야? Care for. Care for요? 그렇죠. 이제 안 해. 그러니까 지난번 기말고사 치기 직전부터 알았잖아. 그렇죠. Okay, I don't care about the money, but I think they are going against God. They를 우리말로 설명 좀 해주세요. I think they를 설명 좀 해주세요. I think they are going against God. 이 they는 어떤 사람을 보고 they라고 하는지. They, 그들이라고 해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맞습니까? 어떤 사람을 얘가 지금 보라가 they라고 얘기하는지를 설명 좀 해달란 말이에요.
다음에 he is the one. 아, 이 he. 이 he 누구 대신 왔는지 궁금하네요. He is the one who gave each of us our faces. 왜 하필 he라고 하지? 남녀 차별 아닌가? 뭐 어쨌든. I don't care about the money, but I think they are going against God. He is the one who gave each of us our faces. Give A, B가 뭔지 알죠? 그쵸? Give A, B, 뭐 중1 때 있는 건데 뭐. 그쵸? Each of us에게 our faces를 이 후 뭐 하는 놈인지 궁금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소매가 얘기합니다. Don't be silly. A girl's face is her own. She can do anything she wants with it. If she wants to change it, that's her right. Okay. 그래서 이 anything은 W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죠. She can do anything she wants with it. 맞습니까? 그 다음에 she can do anything she wants with it 해서 not 없고 묻지도 않네요. 그렇죠. 그럼 이 any가 뭔 뜻인지 얘기 좀 해주시고요. 맞습니까? 뭐 너무 쉬운 질문이죠. She can do anything she wants with it. 오케이, 그 다음에 아,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았네요. Anything 뒤에 뭔가가 생략됐는데요. 오케이, anything 뒤에 무엇이 생략됐는지. She can do anything she wants with it. W 아까 뭐였죠? 예? Anything에 여기에 같은 말이 W로 시작되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세 가지 질문입니다. 여기에 평소문에 사용된 any가 뭔 뜻이냐,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사용된 any가 뭔 뜻이냐, 그러면 anything은 w 시작하는 같은 말이 있는데 뭐냐, anything 뒤에 생략된 말이 있는데 걔는 뭐냐, 그 다음에 she can do anything she wants with it. 이 it은 뭐 대신 왔는지 궁금하겠죠. 이 it이 뭐 대신 왔는지 얘기해주고, if she wants to change it, that's her right. right이 뜻이 많죠. right의 다양한 뜻과 이 문장의 right이 뭔 뜻인지. 그러니까 She can do anything she wants with it. If she wants to change it, that's her right. 그 다음에 I can't believe you just said that.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our character than to the way we look. 이 okay, character가 뭔 뜻인지 혹시 모르는 사람 있으면 조사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the way we look. The way we look. 뭐 해석도 궁금하긴 한데요. 그거보다 The way하고 we look 사이에는 뭔가가 생략됐죠. The way하고 we look 사이에는 뭐가 생략됐는데요. 걔는 사실 여기다 쓰면 안 되는 애죠. 그렇죠? 맞습니까? 걔가 누군지. 맞습니까? 볼드모트는 아니고요. 맞습니까? The way 볼드모트 we look은 아니고 The way 뭐는 없다. 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The way 뒤에 뭔가가 생겼는데 걔는 문법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 The way를 빼고 걔를 넣을 수는 있죠. 근데 the way we look 밑줄 꺼져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에 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모양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유나가 얘기합니다. Well, I see your point. 이건 뭐 뜻인지는 단어 공부 열심히 했으면 알죠. I see your point. But if a girl has a negative body image, she won't like herself. So, changing her appearance could make her more confident. Changing. 1번인지 2번인지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confident. Confident가 뭐 뜻이에요? Confident. Continue는 뭐하죠? 네, confident 뜻 모르면 조사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명사 형태와 부사 형태 조사해 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음에 문제에서 뭐 살펴볼 만한 게 있는지, 뭐 토론의 쟁점 되고 있는 건 뭐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opinion과 for against인데요. I'm for you가 뭐야? I'm for you. I'm for you. I'm for you 하고 I am against you를 비교할 건데요. I'm for you는 뭘까? 난 너에게 산다. 난 찬성한다. 그래서 난 너에게 찬성한다. I'm against you는. 난 너에게 반대한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난 너를 위해 있다 그것도 되긴 되는데요. I'm for you, I'm against you. 난 찬성했어, 반대했어. Okay. Your face is a gift from God. After getting plastic surgery, we feel better about ourselves. 각각의 의견이 뭔지를 쓰라는 얘기예요. 수진이의 의견은 뭐고, 뭐 against다. 보라의 의견이 이건데, 4냐 against냐, 3반.
소미의 의견은 요건데 뭐 찬반이냐. 그다음에 character is more important than beauty. Girls have the right to change their faces. If right. 중요한 뜻이네요. Spend more money on plastic surgery. The way we look과 같은 단어를 본문에 찾아서 봐. 다음 중 that 중생명. He had a car that was made in Japan. All that I have in my bag is a book. This is a brand new cell phone that has many functions. 너는 brand new 정도의 단어는 알죠? 그렇죠. Brand new. 그다음에 뭐 function 있다고 저는 단어 뭐 쉽죠. Function. Brand new function. 뭐 혹시 모르는 사람 있으면 적어 주세요. 오케이.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